우선 서핑 인 코리아를 검색을 해봤는데, 한번더 서핑 인 코리아.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짜증날 텐데, 얘는 AI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자, 한국의 서핑은 최근에 인기가 있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있고, 한국은 서 장면으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몇 곳에 서핑 스팟이 있는데, 양양. 한국에서 뭐 가장 유명한 서핑 스팟이고, 꾸준히 파도가 들어오고, 모든 수준의 서퍼들에게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스팟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초. 다른 인기 있는 스팟이고, 중급 서퍼에게 좋은 파도가 들어온다고 하고, 해변이 길다고 합니다. 송종은 부산 근처에 있고,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으며, 롱보딩 하는데 좋은 서핑 스팟이라고 합니다. 주문진. 강릉에 위치해 있으며, 주문진은 아름답고 꾸준한 파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주. 동부 쪽은 아니지만, 제주는, 최근 몇년 동안 서퍼들이 좋아하는 장소고, 몇몇 좋은 서핑 스팟이 섬에 있다고 합니다. 뭐 중문 정도가 되겠죠. 그 외에 말리포가 있는데 말리포는 안 나오네. 어쨌든 이챗 GPT에 서핑 인 코리아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챗 GPT를 지금 막 시작하는 이유는, 해양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교환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챗 GPT의 요잘 정리하는 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일단은 PDF 교환을 만들어서 활용할까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